자, 로마서 2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소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물론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운동보다도 운동가를, 술보다도 술 마시는 분위기를 더 좋아했다는 걸. 그리고 외로울 땐 동지요로 시작하는 투쟁가가 아니라 낮은 목소리로 사랑 노래를 즐겼다는 걸.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386 1세대로서 시집 하나로 80년대를 박제화 해버렸다라는 그런 평을 얻은 최영미의 서른 잔치는 끝났다의 첫 도입부입니다. 저는 이 시집이 처음 나왔을 때 최영미가 이 시집으로 80년대를 통째로 박제화 해버렸다는 평론가들의 비평을 보면서 비평가들의 안목이 참 얕다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최영민은 80년대를 박제화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의 치기와 열심을 먼저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간과한 거죠. 최영민 시인은 자신의 실체를, 자신의 실체를 커밍아웃하면서 다른 이들의 눈에 보였던 투사로서의, 또 정의의 사도로서의 그 과장된 자아를 먼저 박제화시킨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 시보다는 산문을 더 선호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시라는 장르 속에서 작자들의 지나친 작위와 가식과 감정적 오버와 연기가 읽혀지면서부터 그보다는 좀 덜 작위적이며 덜 가식적이며 좀 더 절제된 산문들을 읽어요. 근데 최영미의 시는 다릅니다. 그녀의 시는 직선적이고 솔직하고 가식의 기름기가 쭉 빠져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자신의 실체를 위장하는데 부산을 떨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제가 아는 최영미의 성격이 그렇듯 그의 시는 기름기가 빠져 있습니다. 80년대 학생운동의 선봉에서 불의와 불공평에 맞서서 누구보다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 난 운동보다는 운동가를, 투쟁가보다는 사랑 노래를 더 좋아했다라는 커밍아웃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내주죠.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커밍아웃의 자리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올바른 자아진단의 커밍아웃을 끌어내시는 분이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최영미 시인의 시를 인용한 겁니다. 엄청난 헌신과 열심으로 자신의 실체를 감추어둔 사도 바울이 최후에 가서 어떻게 커밍아웃 했죠?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했죠? 그것처럼 우리도 결국 그 자리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의 우매함을 질책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자연과 우주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솔직히.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그런 걸 질책하는 거라면, 자연과 우주 속에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놈들, 그놈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야. 바로 이 내용이라면 모든 주석가가 다 그렇게 주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보시냐고요, 진짜. 전 잘 안 보여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표피적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너희들 그러면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조심해라는 협박의 메시지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곧 자기 방어에 돌입을 하게 되죠. 난 그렇지 않아 다행이다. 근데 진짜 현실은 어때요? 나도 못 보잖아요. 보는 척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 나열된 죄의 목록이 예수를 믿는다는 여러분과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까?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다 제 얘기인 것 같아서 씁쓸한데요. 여러분, 이 로마서가 불신자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교회에게 주어진 복음서신임을 잊으면 안 돼요. 바울은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을 꺼내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내 안에 남아있는. 그리고는 그것을 올바로 직시하고 자각하는 교회에게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야를 주지시키기 위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믿음만을 붙드는 자로, 믿음으로 믿음에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믿음만을 붙드는 자로 만들어내는지에 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내 안에 들어있는 그것들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측은하게 여기는데 오늘 본문을 끌어다 쓰시면 안 돼요. 제가 단언하건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전부 여러분 겁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왜 성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의로만 살아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17절에 그 로마서 대주제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의를 오해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들의 실상을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교회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 안에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똑바로 보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고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에서 거기에서 그 막다라는 그 단어가 카테코인데 그 단어는 진리를 덮다, 덧씌워 억누르다예요. 아예 원천 봉쇄하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를 막는 게 진리와 관계된 어떤 이들이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진리에다가 뭘 덧대는 실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카테코거든요. 진리와 관계없는 이들의 그런 우매함을 지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체 위에 무언가를 덧씌운다라는 건 그 실체와 무관한 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는 바로 우리 자신, 즉 복음 이해의 깊이가 여전히 일천하기만 한 우리에게서 나오는, 죽는 날까지 지속될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우매함들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그러한 우매의 껍질에 메스를 대셔서 그 껍질을 벗겨내시는 능력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본문 19절입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 그러죠. 제가 오늘은 조금 딱딱하게 주석서를 다시 쓰듯 설명을 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니까 19절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죠. 지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들에 대한 묘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이셨다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아무에게나 다 보이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걸 성도에게만 보이세요. 그 나머지에게는 가린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10절 보세요.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니까요. 이사야서 6장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못 알아먹게 비밀로 가리신단 말이에요.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세요. 신학자들이 일반 계시니 자연 계시니 하면서 이름을 붙여놓는 바람에 자연에도 우주에도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다라는 게 정설처럼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 자체가 하늘의 백성들에게만 제시되고 감지되는 거예요. 그 계시라는 단어 자체가 불신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단어란 말입니다. 물론 자연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창조한 거니까. 그러나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이는 성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문 19절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였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저희는 멸망받아 죽어야 할 이미 결정이 난 어떤 무리를 가리킨다기보다는 멸망받아 죽어야 할 자들이 갖고 있는 걸 여전히 남겨 안고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성도들을 1차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저희 속에 라는 어구에 쓰인 전치사 에는 in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among, with라는 뜻으로 더 자주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성도 안에, 성도 가운데,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 쓰인 단어거든요. 그리고 보이셨다라고 번역이 된 환해로우라는 단어가 과거 시제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만한 게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다 그래요. 이미 주어졌다. 그 단어는 명백하게 선언하다, 명백하게 선포하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언가가 명백하게 선포를 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보이게. 그리고 알만한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 그노스토스는 잘 알려진이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무리에게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란 말입니다. 성도 이외의 다른 이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의 하나님을 알만한 게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알만하게 계시한 게 뭐예요? 예수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어떤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알만한 것으로 온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이렇게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과 18절의 진리는 정확히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시되고 왜곡되어지는 걸, 잘못 오해되어지는 걸 불의에 의해 진리가 막히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전부 들어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는 걸 역사와 신앙 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20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20절 맨 앞 단어가 가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받은 자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로마서에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거의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번역가들이 그걸 다 빼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불편한데 그건 내가 다 찾아서 넣어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20절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성경구절 올리면은 제가 그걸 다 설명할 때까지 내리지 마세요. 그냥 올려놓으세요. 여기다가.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보기 드문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20절에는 특히나 많이 나와요. 이 구절에서 만물이라고 번역이 된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여기와 에베소서 2장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영원하신이라고 번역이 된 아이디오스라는 단어도 이곳과 유다서 1장에서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신성이라고 번역이 된 테오이테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렇게 특수한 단어들을 어떤 경우에 일부러 골라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이 내용이 보편적인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의미가 있는 것이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니 주의를 기울여서 해석하라라는 의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 쓰는 단어들을 간혹 끌어다가 쓴단 말이에요. 그때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엑세제시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는 어구에 쓰인 그 영원한이라는 단어 아이디오스는 유다서 1장 6절과 여기에 딱 두 번 쓰인 단어예요. 이 단어를 서둘러서 eternal이나 everlasting 등으로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수백 개가 나오는데 그때 쓰이는 단어는 아이디오스가 아니라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곳과 유다서 딱 두 곳에서만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유다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지만 여기에서 쓰인 아이디오스라는 단어는 eternal이라는 의미보다는 always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 의미로 주로 쓰이는 단어예요. 따라서 본문 20절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는 어구는 항상 계신 능력과 신성이라는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더 적확한 거죠. 그 항상 계신 능력과 신성이 뭘까요? 여기서 능력이라고 번역이 된 디나미스와 신성이라고 번역이 된 데이오테스가 똑같이 나오는 것을 제가 하나 찾아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신기한 능력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들어내신 의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에게 있는 능력과 신성, 예수에게 있는 능력과 신성, 그러니까 능력과 신성은 예수 안에 있는 어떤 것 그리고 그것으로 성취해낸 어떤 것을 능력과 신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힘과 뭐 인성에 반대되는 신성 이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항상 국어사전을 펴놓고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항상 계신 능력과 신성을 해석해 보세요. 항상 계신 능력과 신성은 예수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디에 나타난다 그래요? 만물에 나타난다 그러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여기서 이 만물을 자연 혹은 우주로 해석을 합니다만 여기서 쓰인 만물이라는 단어는 보통 천지 만물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는 파스와 다른 단어예요. 여기에 쓰인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딱 한 번 사도가 더 썼어요. 거기로 가보면 사도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썼는지 보다 선명해지죠. 2장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만드신 바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포이엠마예요. 그럼 만드신 바가 지금 받고 있는 대명사가 뭐죠?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포이에마는 여기서 지금 교회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교회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선한 일이 뭐라고 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의 구원사역, 새창조사역, 아가토스, 그 선한 일, 즉 예수 믿는 일과 예수님이 그러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잖아요.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일과 그 새 창조의 일에 쓰시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행하게 하려 하다라고 번역이 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 어떤 착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자로 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 살다란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바인데 그들의 존재 이유는 그들이 예수 안에서 새 창조의 일에 쓰임을 받으면서 예수만을 믿는 자로 지어져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와 새 창조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자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예수 안에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예수 안에서 페리파테오 하나님만 숭배하는 자로 완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페리파테오를 목적으로 하여 이들이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려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숭배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숭배하게 하려고 지어진 자, 만드신 바, 그게 교회란 뜻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의 정확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문 20절로 돌아와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는 어구를 풀어보세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즉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성취하신 그 사역이 그 만드신 만물, 포이에마, 교회에게 나타나서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맺혀진다 그래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잖아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단어 나폴로게토스는 단순히 핑계치 못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방어할 수 없다, 저지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다, 방해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핑계라고 번역을 해놓는 바람에 그 어구가 마치 심판대 앞에서 빼도박도 못하게 된 어떤 자들의 저주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20절을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러해요. 창세 때의 첫 창조 때부터, 이게 아포크티세오스거든요. 창세 때부터, 창세로부터가 바로 창세 때의 첫 창조 때부터예요. 크티세오스가 첫 창조란 뜻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능력과 신성, 디나미스 카이 데이오테스,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만물, 포이에마, 그분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되므로 그들이 절대 그분의 일을 방어하거나 저지하거나 방해하거나 저항할 수 없다. 나폴로게토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여기다 붙이냐면 불의로 의를 막는 유대주의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예수와 예수의 하신 일을 알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 아니구나 인간들은 거기에 보탤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거기에 저항하거나 방해할 수 없는 자로 완료될 거라는 걸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진행되어지는 역사는 빈틈없이 완벽하게 그 시나리오, 창세전 언약이라는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항이 안 돼요. 그것을 피조물인 인간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저지하거나 변개시켜 나갈 수가 없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핑계치 못할 진이라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교회, 즉 성도들 안에서 직접 일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일은 방해되거나 저지되거나 저항될 수 없어요. 그게 항상 계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에게 분명히 보여 나타난다 뜻이에요. 그 말은 침 삼킬 동안도 틈을 주지 않고 예수와 예수의 하신 일, 그분의 십자가가 여러분께 붙어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에게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는 게 어떤 뜻이겠어요? 자기 부인의 삶과 십자가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재현되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게 만물에 보여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열심에서 격발이 되는 일이므로 절대 인간이 방해하거나 저지하거나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를 연결하여 이해를 하면 이러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붙여서 의역을 해드릴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건,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그림자와 모형으로 예표된 것이 신약의 실체로 온 거, reality. 그게 진리라 그랬죠? true thing.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 예수와 그분의 사역을 불의로 막는 건,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는 건데, 교회 안에도 그런 경향이 너무 많다. 맞죠? 우리에게도 그게 있잖아요.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즉 창세 때부터 항상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던 예수를 심으셔서 그 예수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악을 부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저항하거나 방해하거나 제지를 한다거나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의해 해체되고 부인되며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게 행간에 들어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게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신성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멸망의 대상을 어떠한 식으로 멸해 가실 것인지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인간들의 죄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처방까지 담고 있는 그야말로 복음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야 복음이죠. 나열만 하면 검사의 논고장이죠. 그건요.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의에 행하실 일, 그걸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복음이 돼요. 분명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에 맞아 멸망당해야 할 세상의 모든 악의 나열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러한 죄의 목록에 단순 나열로만 이 단락을 보게 되면 그러한 죄의 경향과 성향을 여전히 갖고 있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태가 멸망으로 종결된다는 희망 없음의 메시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그렇게 표피적으로 보면서도 나는 아냐, 나는 아냐 이렇게 고개를 젓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냐. 아니게 뭘 아냐. 다 여러분 거지 이게. 우리는 그러한 논고 속에서 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러한 죄의 경향과 성향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지까지 꺼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그 개혁주의 진영에 정말 한동안 이 수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분이 예전에 강의하시는 걸 제가 한번 들었었는데, 저는 이제 거의 성화가 완전 단계에 이르러서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짓는 게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또 원죄까지 부정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성도는 없어요, 이 세상에요. 성화가 거의 완전한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는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짓는 게 더 힘들다고요? 그분이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행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실체를 폭로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그 의에 의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해놓으신 목적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오늘 본문을 보죠. 바울사도는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서 다시 한번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부연을 해줘요. 로마서 1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구절들도 상당히 오역이 되어지고 있는 구절들인데, 먼저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라는 어구가 나오죠. 과거 분사거든요. 과거부터 계속 하나님을 아는 어떤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신성으로 당신을 계시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감지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아이 나쁜 놈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이 가짜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딱 우리의 모습 아니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눈물 나도록 맨날 감사하세요? 잊고 살 때가 훨씬 많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여전히. 에베소서 4장 17절 보세요. 이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비슷한 단어들을 그대로 또 나열하고 있죠. 바울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이방인의 현실만을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는데 왜 그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니? 라고 일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너희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일갈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일을 경계의 의미로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방인들의 행사를 예로 들어 지적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 이야기하는 거죠. 이 똑같은 이야기가 본문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자기를 만물의 척도요 축으로 삼아 살고 싶어해요. 그렇게 되면요 만물의 실체 리얼리티가 왜곡이 되어 인식이 되게 되어 있어요. 원래 만물의 척도요 근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봐야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만물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그 축에다가 자신을 끼워놓으면 이게 어그러져서 실체를 못 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연인의 상태가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인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러한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향이 마쿨라 오염의 형태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다 나만을 위해 살잖아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군상들의 교만이죠. 휘브리스, 자기 자리 이탈. 자기들의 판단을 믿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선악구조에 의해서, 선악과 따먹고 획득한 선악구조에 의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도 쉽게 자신의 행위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사는 게 내 행위를 의지하여 내가 뭔가 내 구원과 이 사회 정화와 이런 데 기여하는 걸 현명하고 지혜롭고 정의롭고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준하게 된 상태. 굉장히 깨끗한 것 같고 굉장히 무슨 대단한 개혁들을 이루어가는 것 같고 야 저런 건강한 교회가 다 있어? 세상 일간지로부터도 칭찬받는 예수님은 아니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거야 그랬는데 막 세상 일간지들이 중들이 막 칭찬을 해줘요. 저런 교회가 다 있다니. 심지어 강남에 있는 어떤 큰 절, 그 절에서요 지금 대단한 부흥을 이뤘는데 그 절 주지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강남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 지금 큰 건물 짓고 있는 대형 교회에 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했더니 절이 이렇게 부흥됐다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다 한편이 된 거죠. 여러분, 그건 성경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혜 있다고 하나 우준하게 된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꼭 붙드는 자, 왜 십자가가 이 세상에 설 수밖에 없었는가를 깨닫고 가는 거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알아먹으세요. 그건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할 거예요. 그걸 이 세상에서 몇 개 더 하고 오고 덜 하고 오는 걸 이걸 카운트해서 상 주고 벌 주려고 역사를 창조했겠냐고요.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머리로. 영원히 할 건데 영원히 영원 무궁토록 할 거를 이 역사 속에서 몇 개 더 하고 오고 덜 하고 오는 거 이걸 카운트해서 하나님이 수첩 보면서 상 주고 벌 주고 하겠냐고요. 기독교를 세상 종교와 똑같이 두고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예수 믿어요? 절에 가지.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욕망의 투사, 프로젝션, 그 투사로 제조가 된 엉뚱한 신을 믿어요.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신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 욕망의 투사로 조작한 신을 믿는 게 우상 섬기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성향이 조금도 없냐고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작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일 거야? 이래야만 돼. 이렇게.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비롯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아담적 욕망을 투사하여 신을 조작해내는 거죠. 그러한 조작된 기독교의 중심은 항상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들의 행위는 지고의 가치가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중심이니까, 인간이 중심이니까 그들의 행위 또한 대단한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도 않죠. 왜? 나도 뭔가 했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나도 지금 뭔가 기여하고 있는데.
근데 왜 감사해요? 나도 지금 뭔가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는 신,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신, 내 병 고쳐주는 신, 내 자식을 지켜주는 신, 이거 인류가 조작해낸 신이에요, 이거요. 심지어 착하게 살면 상 주는 신,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 복 주는 신, 내가 내 힘을 보태서 나의 구원에 기여를 하겠다고 나서면 기특하다고 머리 쓰다듬어주는 신, 이게 다 인류가 조작해낸 신이라니까요. 인본주의가 조작해낸 신이란 말입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나가 있다니까요. 내 머리 쓰다듬어주고 나에게 상 주고 내가 거할 천국 만들어주고 나란 말입니다. 그게 금송아지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바울이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서 썩어지지 아니하는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압달토스는 변하지 않는, 변개될 수 없는, 멸해질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본질과 내용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상태를 말하는 거라 그랬죠? 독사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존재의 본질이 밖으로 드러나는 상태, 충만하게 가감없이 드러나는 상태를 독사,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독사예요. 그러니까 문맥상 여기에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예수 통해서 하신 일,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본질,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 이런 하나님의 성품, 그게 뭐죠?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그것을 인간들이 변하는, 썩어지는 어떤 것으로 바꾸어서 이거의 가치를 평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율법주의, 유대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 다 마찬가지야. 다 똑같은 거예요. 한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주의고요. 결국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따라서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홀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시작하시고 완료하신 언약 성취의 현실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그래요? 영화롭게 하다가 영광을 드러내다요. 독사, 똑같은 단어요. 어떻게 하심으로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래요? 아버지가 시킨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을 때 그 뜻이 어떤 이의 삶에서 담겨 나타날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본문 23절에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죠? 그건 썩어지거나 변개하거나 변하거나 부족하거나 한 것이 아니죠. 완료된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니 뭐니 개소리들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게 십자가가 완료해놓은 걸 왜 다시 무슨 치유니 하면서 십자가를 왜 모독하냐고요. 그게 다 못 이루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안다고 하는 이들이 그런 치유의 현장에 가서 또 무슨 치유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며 썩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완료이며 완전한 것임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인간들의 행위로 무언가를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 보면 우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상이라고 하면 보통 아이돌론, 여기서 아이돌이 나온 거죠. 어떤 분이 제가 머리 길렀다고 아이돌 같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좋아했더니 아이 둘이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이 셋이에요, 저요. 여기에 아이돌론이라는 단어가 안 쓰였어요. 여기에 쓰인 단어는 호모이오마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우상이라고 번역이 된 호모이오마는 어떤 대상의 대표적 특징을 유사하게 흉내내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쓰인 곳을 한 군데 찾아드릴게요. 두 군데를 제가 찾아드릴게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여기서 쓰인 단어가 호모이오마예요.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여기서 쓴 단어가 똑같이 호모이오마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특징을 유사하게 동질성으로 갖고 있는 것. 그게 호모이오마예요. 사람들이 썩지 않고 변개되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어떤 것들의 특징과 같은 것으로 유사한 것으로 오해를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떤 것이 뭐예요? 여기에 사람, 버러지, 금수죠. 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썩어지고 변하고 부족하고 제한적이며 유한하다는 거죠. 결핍이며 변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정의하고 이해를 해버리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이 세상 아담들이 곧바로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썩어지지 아니할 이미 완료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가 성취해 놓은 하나님이 하라고 예수에게 주신 일이 십자가에서 성취됐잖아요. 그 완료된 것이 썩어지는 어떤 것으로 그렇게 오해되어지면 인간들이 곧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고요. 내가 도와줘야지. 그렇죠? 내가 도와줘야지. 이게 불의로 의의를 막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 중심의 기독교를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이고 가능한 존재이며 능력 있는 존재이고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수 있다라는 요 인간 중심의 기독교를 우상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번역가들이 굳이 여기에다가 우상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단어는 없어요. 그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다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은 그렇게 자기 중심적 가치관으로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멸망을 받는다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동일한 자기중심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 놓지 않으세요. 그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들을 부수고 깨야 되겠죠. 그래야 그 딜레마가 풀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영혼 속에서의 하나님의 진노에 멸망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인간들은요,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거나 추악함이 폭로가 되면 자동적으로 방어 기제를 발동시켜요.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감추려고 하죠. 묻어버리려고 해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를 위장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겠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인간의 체면과 가치와 영광일 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그 진노의 불길 아래에서 건져내기 위해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조작하고 위장하려고 내어놓는 방어 기제를 원천 봉쇄해버려야 되겠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위장할 수 있는 그 방어막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자신을 위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에게 또 세상에게.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예수 죽인 자 맞습니다 라는 이 커밍아웃의 고백을 받아내고야 마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간들의 처음 자리를 직시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에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성도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아버지의 믿음이, 즉 언약과 실행, 언약과 실행과 완료의 일이 성도를 아버지만 믿는 자로 만들어 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자기 자신과 인간에게 가 있던 그 믿음이 아버지에게로만 돌려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실망하고 나에게 실망하고 내가 붙을 수 있는 건 아버지밖에 없구나 이리로 밀려 내려간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 일을 그 하나님의 의가 오늘날 무엇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부순다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한다. 감찰하다는 분별하다 구별해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구별하여 발라낸다는 뜻이에요. 발라낸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았을 때에 인간의 처참한 실체를 성도 본인에게 낱낱이 발라서 다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나 자신과 인간들과 세상의 실체를 낱낱이 포를 떠서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포를 떠서 그것까지도 죄라는 걸 알려준다 뜻이에요. 뭐가? 말씀이요. 하나님의 의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게 되겠죠. 아이고 더러워서 못 먹겠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항상 그 만드신 만물에 보인다 그랬죠? 그 능력과 신성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잖아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만드신 바, 포이엠마. 즉 성도에게 늘 붙어 다닌단 말이에요. 붙어 다니면서 그를 부인시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데까지 의가 쫓아다닌단 말입니다. 나 아니구나. 그 자리까지요. 그래야 성도는 아무리 저항을 하고 부인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저지하거나 변개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핑계치 못할 지니라 라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특히 요즘에 부쩍 왜 목사님의 설교에는 말씀에 대한 해석과 설명은 풍성한데 적용 부분이 강조가 되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헷갈린다라는 문의와 항의가 많이 오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성도의 삶은 목사의 권면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적용 부분에까지 손을 대면 안 돼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요. 그건 목사 자신이 선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도 선생 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지혜나 지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세요, 구제하세요, 선행하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무하지 마세요. 이건 목사가 할 말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며. 근데 왜 목사가 적용까지 건드려서 말씀을 죽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냐고요. 말씀이 살아서 골수와 관절과 혼과 마음까지 쪼개고 분별해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목사가 그 말씀을 올바로 전달만 하면 됐지. 그러면 걔가 들어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말씀이 할 일까지 목사가 하려고 하냐고요. 왜 그걸 요구하세요, 저한테? 그러면요, 그것까지 하잖아요? 앞에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우리 목사님이 사랑하라 그랬어. 이거 들고 살아요, 일주일 동안요. 개뿔도 사랑도 못하면서. 그래서 칼빈이 그런 거예요. 설교자들아, 말씀이 일을 하게 하라! 근데 적용을 해달래요. 뭘 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나 해볼 테니까 적용할 거 몇 가지 숙제 주세요. 지금 이거 아닙니까? 이 기독교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무슨 그게 절이잖아요. 수행과 보시와 선행을 쌓아서 해탈에 이르겠다고 하는 게 이게 불교지 무슨 기독교예요. 적용이라뇨. 그럼 말씀이 하게 하세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성도의 삶에 가입을 하게 되면 성도 안에서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는 인간 자기 방어 기제들이 폭격을 당하게 되고요. 성도는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인지하고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기 부인의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최종 정의를 내린 거예요. 난 안 되네요. 내가 예수 죽인 자 맞네요. 이렇게. 그동안 자기가 기특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든 행위가 율법이 부정되면서 다 쓰레기 됐잖아요. 율법은 너희들한테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예수의 필연성을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한 몽학선생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선생이 몽학선생이에요. 왜 니들에게 예수가 필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거. 그게 절기예요. 근데 왜 오늘날 교회가 또다시 절기들을 만들어요? 네? 왜 마틴 루터, 존 캘빈이 목숨 걸고 없애버린 사순절을 개혁교회가 왜 다시 만들었냐고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신 건 맞아요? 성금요일은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어느 달력이에요? 밀력이에요? 유대인의 달력이에요? 양력이에요? 그렇게 뭘 정해서 그거 하나 하고 나머지 놀겠다는 심보예요. 자기 안에 구약이 예수님의 다 이루심 안에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을 안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왜? 내가 부인되고 나니까 내 나라는 존재가 한 행위가 다 쓰레기가 된 거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붙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의, 그것도 없으면 먼지니까 그거 붙들어야죠. 그걸 기독교라 그래요. 어줍지 않은 다른 종교와 섞지 마세요. 기독교를. 그게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고 가야 할 유일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 그거 말고 또 다른 일, 예수님이 말해준 적이 있으면 저한테 말 좀 해주세요.
그것만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 성도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 예수만 믿는 거. 너 믿든 거. 세상 힘 믿든 거. 다 하나님에게 폭격당하고 예수만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 길로 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에요. 본문 24절은 그렇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도와주어야만 하는 부족하고 유동적이며 변질 가능한 피조물의 것으로 오해하는 자들을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동성애를 설명하는 구절로 오해를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정욕이라고 번역이 된 에피뜨미아는 육체적 욕망이나 그 중에서 성적 욕망 이걸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desire, 보편적 desire. 사람 그리고 마음이라고 번역이 된 톤 카르디안도 생각하는 자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정욕이라는 건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하게 놔두신다는 뜻이에요. 불타는 정욕을 어쩔 줄 모르는 그 정욕을 그냥 발휘하라고 방치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디자이어, 사람들이 선악과 먹고 선악 판단을 자기들이 하여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행사대로 놔둬봤다는 거야,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자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천상에 완료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으면 피조물은 어떤 존재인지를 경험하도록 한번 놔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는 방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방치하셨다가 아니라 handover란 뜻이에요.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는 넘겨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게 넘겨줬다. 아들을 넘겨줬다. 그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단어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이 역사 속에 내려온 거예요. 그거 경험하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천상에 완료해 놓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완료해 놓은 그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거기서 절대 담당 밖으로 발 한 짝도 안 내놓는 좌가 되라고 이 역사 속에 보낸 거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여기를 개발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배우고 오라는데 뭐 윤리 실천을 하여 기독교 윤리가 뭔데요? 기독교 윤리가 뭡니까? 그거 하나님이 실천하라 그랬나요? 오히려 그런 일들로 하나님의 의를 막는 거란 말입니다. 귀 있는 이만 들으세요, 제발. 24절에는요, 서로라는 단어가 없어요. 서로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이 전부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니까 이게 동성애다, 이렇게. 서로라는 단어가 없어요. 욕되게 하다라고 번역이 된 그 아티마조는 부끄럽게 하다, 부끄럽게 대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24절을 보다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넘겨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부끄럽게 하셨다란 뜻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도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디자이어에 그냥
맡겨버렸더니 성도가 깨닫더라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운 자구나. 죄인 중에 괴수 맞구나. 그걸 동성애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석을 해놔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만 유독 미워해서 그랬겠어요? 그럼 딴 죄도 다 적죠, 여기다가? 굳이 그것만.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또 그냥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당신은 동성애자를 온... 이래저래 아주 그냥 누가 그게 옳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그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짓이에요. 우리의 죄를 법으로 인정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하나만 갖고 그걸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와 의로움을 챙기려 하지 말란 뜻이에요. 법으로 그걸 왜 정해줘야 돼요? 살인하는 거 법으로 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 법으로 법제화해야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 아니라 이미 천상의 완료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료 이전의 불완전의 상태를 경험하도록 넘겨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역사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처참한 처음 자리를 보게 되는 거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불가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요구 수준이 점점 말씀 속에서 확고하게 드러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그 수준에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만을 간절히 열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분투가 없어진단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 복음을 알면 됐지 뭐 이건 영지주의예요. 이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분투가 나와요. 분투에서 완료 지점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파하면서 고민하면서 예수께로 가란 뜻이에요. 그런데 분투가 안 나온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울증도 걸리고 정신병도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존 캘빈, 마틴 루터 전부 신경쇠약 환자였어요. 이불 속에서 검은 개 보고 장롱 속에서 눈물 흘리는 여자애 보고 이런 거 이거 정신병이에요. 마틴 루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정신병 걸리면 돼요? 사람들은 정신병 걸리면 전부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맨정신으로 사는 게 정신병자예요. 이 실체를 보고도 아무런 이상함을 못 느끼고 그냥 재미나게 사는 게 정신병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분투가 있어야 돼요. 성공과 실패는 차후의 문제예요. 여호수아서 23장 1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다 쫓아내지 않는다 그러죠.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안 쫓아낸다 그래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역사 속에 보내셔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걸 아세요. 근데 그거 경험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지한 이들이 성도가 도대체 저들과는 함께 못 살겠다고 부르짖게 되죠. 이 부르짖음을 분투라 그래요.
부르짖어서 성취해내는 걸 분투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 안 돼, 나가야 돼, 여기서는. 저들과 저렇게 함께 한 가치관, 한 세계관으로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걸 분투라고 한다니까요. 인본주의자들은 절대 인간을 부끄러운 존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인간들이 왜 부끄럽겠어요? 자랑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종의 조치를 취하심으로 그들이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자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알고 있는 그러나 오해하고 있는 이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가? 그게 25절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 예수죠 이거? 예수와 예수가 하신 일, 진리를 거짓 것, 즉 엉뚱한 것으로 바꾸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들의 행위나 세상 힘의 가치를 더욱 의지하는 당신 백성들의 속, 그 백성들 속의 악을 제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부끄럽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25절이에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의 올바른 복음 이해를 위해서 당신의 긍휼과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당신 백성들을 악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이렇게 던져 놓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긍휼, 영광과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세상에게 자기 아들을 넘겨주셨잖아요. 똑같은 단어, 파라디돔이.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이거예요. 이게 그냥 주다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에요. 내어주신 거예요. Hand over. 파라디돔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 직접 악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긍휼, 은혜, 사랑 이걸 드러내기 위해 예수가 세상에게 넘겨진 거잖아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이 세상에게 또 넘겨지시는 거예요. 넘겨져서 저런 악당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니까 구원받고 살아나는구나. 악당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성령 받은 자라면 여러분 자신 안에서 바로 그러한 자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산자가 되기 위해서 악에게 잠시 넘겨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의 육적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이야기를 한 후에 갑자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목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궁금하셨어야 돼요. 다른 거 엉뚱한 것 좀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옛날에 다 골백번도 더 설명한 거를 요즘까지도 매일 100통 이상씩 질문을 해요. 옛날 것 좀 들어보라 그래도 말이죠. 그걸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제가 이 바쁜데. 요런 게 질문이 들어야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욕되게 하려고 세상에게 내어줬어.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찬양하고 찬송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고요. 그래놓고는 아멘으로 확인 도장까지 찍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쓰는 거잖아요. 쓰다 보니까 갑자기 격해진 거예요. 내가 바로 그렇게 해서 살아난 자라는 걸 사도 바울이 찬송으로 한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본문 24절과 25절을 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래서 그들은 다 죽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안에 복음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로마서 11장 말미에 나와요.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찬송합니다. 보실래요?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함에 가두어두셨다 그래요. 그럼 가끔 우리에게서 나오는 순종은 누구 거? 예수 거죠? 그런데 내가 순종하겠다고 나서는 놈들은 뭐예요 지금? 성경을 정확히 거슬르는 거죠. 이게 오늘날 개혁주의 성화론 아니에요? 아니요.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이야기라니까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못함에 당신의 백성을 가두었어요. 이걸 먼저 알게 하세요. 그리고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순종들 문득문득 아주 가끔 그런 일어나는 순종들을 예수의 것으로 찬송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마치 경쟁하듯이 착한 일하자 구제하자 선교하자 이러고들 앉아있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다니까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보세요.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고요. 나는 이렇게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긍휼이 떨어져? 이거 깨닫게 해주려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보세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냐. 그러나 찬송하는 거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다 착한 일에서 하나님에게 상 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고 하나님의 순종치 못함에 매여두시고 거기다가 긍휼을 부는 방식으로 구원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먹었겠냐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됐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보세요. 누가 주께 먼저 착한 일을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상 받겠느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차등상급론이 뭐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또 찬송하잖아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서두에서 읽었던 이 모든 죄의 목록이 다 내 건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서 우리가 그러한 검사의 논고장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근데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더니 이거 어떡하냐? 고맙다. 감사하다. 이러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찬송할 일이지 뭐예요? 뭘 찬송해요 그러면? 이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왜 꼭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쓰셔야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섣불리 인간들의 철학과 지식, 지혜 이런 걸로 하나님의 모호사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가르치려 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실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서 사건화되어 밖으로 발생되어지는 몇 가지 종류의 죄들을 얼마나 많이 짓고 혹은 얼마나 줄여내는가에 1차적으로 관심이 없으세요. 죄의 정의부터 모르는데요, 뭐 이 세상은. 하나님이 거짓말도 시켜요. 나라도 팔아먹게 한다니까요, 나라도. 짐승까지 다 죽이게 해요, 또. 집단 학살을 명령하신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보세요. 죄의 정의조차도 제대로 못 내려요. 이 세상은요.
그런 사건화되어 밖으로 나타난 그런 율법에 의해 사회법, 도덕과 윤리에 의해 규정된 그런 몇 가지 죄 덜 짓고 더 짓고 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들 스스로 그러한 죄의 세 목들을 줄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진노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줄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 썩지 않을 하나님의 의를 썩어질 피조물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어요. 자기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보탠 사람들은요. 그런데 피조물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지 못하면 존재일 수조차 없어요. 그게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피조물이에요. 그럼에도 자신들의 가능성과 능력과 가치에 근거한 행위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마치 부족하거나 변개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건 피조물의 자기 자리 이탈인 것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을 이 역사 속으로 내몰아서 더러움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 백성들이 그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실체를 올바로 자각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만을 오롯하게 붙드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은 불순종에 갇혀있는 무력한 죽은 흙이라는 걸 자각하고 하나님의 의만이 나의 살 길임을 알게 된 자에게서 순종의 몸부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향성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한 불순종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지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돼요. 왜?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 계시거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자리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인지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분의 도우심과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그 상태를 순종이라 그래요. 내가 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시키는 걸 내가 해낼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 살아야 비로소 존재이고 그때 가치 있는 자네요 하고 항복하는 걸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똑바로 정의하세요. 그게 하나님 절대 의존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가리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구체적인 도덕과 윤리를 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대표적인 사람 간디였잖아요. 근데 왜 불순종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 사람을? 그거 순종 아니란 뜻이에요.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힘으로 순종을 해보겠다고 하는 인본주의자들이에요. 그걸 불순종이라 그래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특한 발상인 것 같죠? 그래서 자연인들은 절대로 죄를, 불순종의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불순종의 상태가 얼마나 더럽고 부끄러운 상태인지를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걸 성도의 고난이라 그래요. 아파요. 아파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며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서의 삶을 희구하게 되는 게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성도의 커밍아웃을 받아내시는 분이에요. 나 죄인 맞아요. 내가 예수 죽인 자 맞습니다. 혹이 중에 아니 내가 뭐 이렇게 큰 죄인이라고 저렇게 호들갑이야?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자신들의 실체가 밝히 보이게 되기를 그야말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쓰다 쓸래니까 막 그냥 발이 헐 나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필연성, 하나님 절대 의존의 정당성,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올바로 각인되어지고 이해되어져서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하나님 손벌리시는 그곳으로 얼른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서문하기 위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